지난 5월 12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한국의 영부인을 모욕하지 마세요란 독자 의견이 실렸고 빨래거리 김건희란 표현 때문에 국내 언론도 주목했다.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하던 원문 기사인 4월 26일의 기사와 한국의 영부인에 대한 클로즈홀 스킴, 직역하면 빨래거리김이란 단어가 화제가 되었다. 원문 기사는 한미정상회담 중에 한국 영부인의 복장에 관한 짧은 언급뿐이었는데 후에 그 기사에 대한 강렬한 독자 의견 때문에 그 단어에 한국 언론들도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리버럴 성향, 즉 친민주당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가 왜 이런 모욕적인 단어로 한국의 영부인을 칭했을까? 그 배경과 이유를 열린공감TV의 시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클로즈 홀스, 발음이 쉽지 않은 이 단어를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 빨래거리란 의미와 함께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옷 자랑하는 사람, 최신 패션만 쫓는 사람이란 의미이다. 하지만 영어 사전의 뜻만으로는 기사의 정확한 의도와 뜻을 알 수는 없어 더 알아보기로 한다. 원문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1차 번역했다. 어처구니 없게도 네이버 영어 사전보다 더 원색적인 표현인 빨랫줄 김으로 번역된다. 이게 기사 단어의 실제 뜻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영부인을 모독한 죄로 워싱턴 포스트지를 압수수색하고 명예훼손으로 기소해야 할 판이다. AI 시대를 맞아 요즘 제일 핫한 언어 기반의 AI인 ChatGPT를 이용해 어떤 의미로 번역될지 알아보았다. ChatGPT는 학습된 AI답게 한국인들을 존중하는 표현을 썼다. 최소한의 예의가 학습된 AI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예의를 갖춘 ChatGPT와 달리 실제 인간인 미국의 독자는 분명히 그 단어가 모욕적이라고 했다. 그렇다. ChatGPT는 거짓말도 뻔뻔하고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실제 의미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국내 각 언론 매체들의 대부분은 빨래거리 김이란 모욕적인 표현에 대한 독자의 반박에 좀 더 비중을 두었다. 하지만 친공화당 신문도 아닌 친바이든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가 왜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기사에 실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미국 내 150조 원에 달하는 실제 투자를 안겨주며 바이든에게 큰 도움이 된 혈맹 우방국의 대통령 부인에게 워싱턴 포스트지는 왜 이런 노골적으로 모욕적인 단어를 썼을까? 그 답은 원문 기사와 사진에 나와 있다. 기사의 키워드를 뽑아보면 기사는 질 바이든 여사의 패션 전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패션의 선택은 상식과 쉬운 이해 그리고 친숙함을 기준으로 하였고 색상은 네이비와 소프트 핑크라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그리고 옷은 올바름을 표현하며 질 바이든 여사의 그 기준은 시대를 초월하여 신뢰감을 주는 기본이 지켜야 할 복싱 예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특히 젊은 유권자인 Z세대가 공감하고 어필할 수 있는 복장을 선택하며 바이든 부부가 재선 캠페인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고 기사를 통해 이야기한다. 이 인터뷰 관점에서 정상회담 부부 사진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 가능하다. 김건희의 유독 새하얀 밝은 옷은 질 바이든 여사의 옷 선택 철학을 정면으로 무시한다. 김건희 하얀 옷만 유단히 두드러지는 불균형을 사진에서 볼 수 있고 질 바이든 여사는 잘 보이지 않는다. 국가 정상 부부 간의 모임에서 서로 간의 복장은 톤앤 매너를 미리 사전 조율한다는 것은 이젠 외교를 잘 모르는 이들도 아는 상식이다. 특히 기사 원문에 언급된 것처럼 재선 캠페인에 공들이는 바이든 부부 측에서는 미국 전역의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그 순간은 매우 중요한 자리일 것이다. 결국 종합하면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의 단어는 바이든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복장에 큰 공을 들이는 질 바이든 여사의 서로 간의 복장 조율을 무시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임이 분명하다. 이는 미혼 남녀들에게 화제가 되곤 하는 민폐 결혼식 하객 복장과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영부인은 중요한 무대의 주인공을 본인만의 욕심으로 망친 민폐 결혼식 하객 취급을 받은 셈이다. 이 단어의 표현이 바이든 측의 언론을 이용한 의견인지 워싱턴 포스트지만의 입장인지는 알 수 없지만 뒤이은 독자의 반박으로 그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모욕이었음을 확인한 효과만 남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의미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독자의 의견을 가장한 의사전달이 아니었을까. 바이든 부부의 재선 캠페인 전략 중 하나를 눈치 없이 방해한 한국의 영부인을 비꼬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캠프의 불만을 대신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150조 투자를 퍼주고도
영부인까지 모욕당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었다고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이라고 자평하는가? 고객도 자존심도 지킨 것이나 있는가?